누가 먼저 켰나요? 헐 한다. 하나, 둘, 셋. 누구부터 나갈까? 누구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윤용빈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조용호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이하비치입니다. 하나, 둘, 셋. 너라고. 하나, 둘, 둘, 셋. 셋. 너라고. 저희가 저번 경연 때 같은 팀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 브이라이브를 셋이 같이 하게 돼서 정말 인연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몇등 했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이제 내일이면은 저희가 너라고 저거 몇 등을 했는지 알게 되실 건데요. 아, 그러네요. 아, 대박. 지금 혹시 순위가 어떻게 되시죠? 온라인 투표요? 네. 하비꾼? 아, 저는 27등입니다. 우와, 우와, 대박. 진짜? 형은요? 저는 42등입니다. 저는 47등인가? 아, 그래요. 아. 저희 셋이 너라고 저때좀 많이 친해졌는데, 네. 투표 많이 많이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저희를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용빈이 형 검색 머리 이쁘대요. 와, 와. 진짜요? 아, 제가 핑크 머리를 한게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하자 해서 했는데, 그런 댓글들도 많이 받고, 안 근데 어울린다는 댓글도 많이 아니요 봐서. 형 핑크머리도 잘 어울리긴 했는데 네. 검색하니까 진짜 더 근데 나은 것 진짜 대박인 것 같지? 같아요. 왜 그래? 왜 갑자기 막 오글거리게 칭찬해? 아. 필수 맛이니까 곧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머리색으로 나대지 않겠습니다. 그거 해주면 안 돼요? 어떤 거요? 아 너라고 저 너라고. 컨셉 알겠어. 한번. 나못 본다. 핑크 머리가 안 어울린다고? 검은색이야. 아! 형 다음에 삭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삭발이요? 네. 왜 그러세요, 저한테? 형은 뭘 해도 예쁠 다잘것 어울릴 것 같아요. 같아요. 아닙니다. 아. 네. 하비꾼은 웃는 게 이쁘죠? 네? 하비 씨는 진짜 처음 봤을 때 19살인데, 하빗 귀엽고 영어 잘생겼대. 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빈 형이 옆에 있는데서. 나왜 그래? 너 잘생겼, 둘다 엄청 잘생겼죠, 그죠? 하빗 네! 씨는 19살인데 처음에 봤을 때, 진짜로. 한 17? 저그 정도로 봤는데. 저 진짜로 저희 팀에 재윤이가 있었잖아요. 네, 맞. 재윤이 보고 재윤이가 중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빗이랑 친구던가 아니면 더 나이 많을 줄 알았는데 하빗이가 19살 이런 소리 듣고 진짜 놀랐어요. 아, 진짜요? 나 혹시 놀랐어? 크리스마스에 뭐 하세요? 다들? 어. 형은 뭐할 거예요? 사실 네. 크리스마스가 이번 주 일요일이죠? 네. 그쵸? 아닌가요? 네. 월요일일걸요? 아, 월요일이었던 것 아, 같아요. 네. 월요일이군요. 그래서 저는 뭐 하죠? 월요일 날은 역시 계획이 없어요, 진짜. 출근인가요? 당연히 연습하러 가야죠. 아니야. 만약에 할수 있다면 뭐할 거야? 할수 있다면요? 그렇게 가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진짜로. 거요? 왜냐면 나는 그거 있거든? 네. 저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연습실에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거라고 하면 여러 개할수 있으니까. 너는 뭐 하고 싶어? 저요? 저는 집에서 이제 영화 보거나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저희 할머니가 23일이 생일인데, 진짜? 네, 근데 생일인데? 지금 저희가 합숙 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생일을 축하하러 못 가요. 그래서 된다면 된다면 크리스마스에라도 선물을 사들고 할머니 효자다 진짜. 축하를 해 주러 가고 싶네요. 아 아, 효자다. 형은요? 나는 나 스키장 가고 싶어. 저 스키장 가고 싶어요. 아, 스키장. 아, 진짜 저 꿀잼이지. 어렸을 때 빼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하비 씨는? 저요?
저는 가족들이랑 외식 가고 싶어요. 웃는 거 봐 진짜. 아, 자 이거 하나 껴 선물이야. 아, 자 그래도 이제 곧 크리스마스니까 저도 머리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셋이서 누워서 네. 누워서 하는 눕방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아.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해피하게 그리고 즐겁게 귀엽게 네 보내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시간이 말해 합의서 내일 저희 네 그리고 아. 처음에 말씀드렸던 투표 진짜 이제 단 원데이 남았습니다. 진짜로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 셋 윤용빈 조영호 야빗 많이 많이 뽑아주세요. 야 하나 둘 셋 안녕 너라고 저희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제 슬슬 자야 돼.